가자요. 햇볕이 뜨거운 오후, 커다란 망 하나씩 들고서 길을 나서는 사람들. 왜 다들 가시는 거예요? 미역 작업하러 갑니다. 아, 미역 작업이요? 예, 한 집에 두 명씩 나와 작업하니까 동네 사람들 다 거의 총통합니다. 남들은 돈 번다고 좋아할랑가 몰라도 엄마나 힘들면 무섭다고 하겠어. 열 가구 약 20명의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한다는 미역 채취 작업. 마을에서 도보로 약 5분, 바다와 맞닿은 갯바위가 작업장입니다. 미역이 많이 나는 섬이라 곽도란 이름이 붙여졌다는 섬. 곳곳의 갯바위에는 자연산 미역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겨울부터 봄까지 수확하는 양식 미역과 달리 갯바위 미역은 여름이 제철이랍니다. 7월 초부터 해가지고 8월 한 중순까지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미역이 수온 변화도 있을 수 있고 태풍이나 이렇게 그런 큰 파도가 오면은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한 달 반 안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렵죠. 좋은 날씨가 이렇게 오늘같이 좋은 날씨가 주어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빨리! 물때에 따라 하루 작업 시간은 두세 시간 정도. 갯바위에 도착한 후 바로 채취 작업이 시작됩니다. 물이 빠질 때 빨리빨리 이거 물때 작업이라 빨리 하려고. 갯바위와 바닷물이 닿는 자리에 미역이 자라다 보니 파도를 맞으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유일한 작업 도구인 낫으로 미끄러운 미역을 잘라내야 합니다. 이리 아저씨 나장 칵칵 박아주시오. 이것이 상품이에요. 이것이. 어우 이비. 최상품이에요. 최상품 쩔쩔이 미역을 아주. 잎이 적고 줄기가 길게 뻗어 있어야 상품으로 인정받는다는데요. 이렇게 커야 돼요. 이렇게. 이게 쩔쩔이라고. 내 키하고도 넘어버리지 않아요. 여기 미역 머리예요, 머리. 미역 이걸 먹어보면 짤 것 같아도 안 짜요. 좀 단맛도 나면서 고스름하니 좀 먹을만해요. 밀물 때는 물 속에 잠겨 있다. 썰물 때 드러나는 갯바위 미역. 파도가 들고 나는 곳에서 미역을 채취하는 데는 나름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잘못 베어내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귀가 나와야 돼요, 귀가. 지금 이렇게 머리가 떨어져 버리면 물 속에서 비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귀까지 비어야 이렇게 귀가 나와야 상품이 돼요. 네. 미역 귀부터 긴 줄기까지 살려서 미역을 채취해야 한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최고 이제 상품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나 상에 가면은 최고로 알아줘요. 7월 초부터 시작된 작업. 여름 딱 한철 미역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해오던 일이지만 바다에 몸을 담근 채 허리를 숙여 미역을 베어내는 작업은 늘 고되기만 합니다. 게다가 아직 바닷물은 차기만 한데요. 진짜 차갑네. 추워요, 추워. 엄청 추워요. 아직까지는 바다 수온이 차요, 차. 바닷물이 더우면은 미역이 타요, 막 대린데 아직까지는 수온이 좀 떨어져가지고. 미역 채취 작업을 하던 주민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건너편 갯바위로 건너가기 위해서인데요. 배를 댈 수 없는 작은 암초. 정해진 시간 안에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답니다. 우와, 미역 봐라. 얼만 갖고 와야 돼, 얼만 사람 살아. 건너편으로 던져진 밧줄은 수영의 서툰 이들의 이동을 돕는데요. 1년을 기다려온 미역 수확이니 누구 하나 망설이지 않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갯바위 주위로 까맣게 형성된 미역밭. 곽도가 위치한 맹골 군도는 물살이 빠르고 거센 곳으로 유명한데요.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 이곳에서 자란 미역은 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답니다. 보이지 않지만 물속에서 또 우리가 어디를 짓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길이 다 있어요. 예전에 또 우리 조상들이 또 똑같은 행적, 똑같은 작업에 했던 어떤 그런 숨결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미끄러운 갯바위 위에서 파도를 맞으며 이어지는 작업. 거센 물살에 몸을 지탱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미역을 잡고 낫으로 베어내는 일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파도도 무섭고 아침은 안 될게 미끄러우니까요. 그리고 물살이 세잖아요. 물살이 세서 다리에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물살이 파도가 오늘은 조용한데도 이렇게 세요. 물때에 따라 하루에 한 번, 두세 시간 정도 작업이 가능한 미역 채취. 그래! 넘어가네, 넘어가! 짧은 시간, 최대한 많은 양을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미역을 베고 모으고 담는 작업을 하느라 허리 한번 펼 여유도 없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물에 한 끼끼 갈랐게 다리에다 힘줘야 되고 어깨 힘주고 다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이고 죽겠어. 어느새 물이 들어올 시간. 채취한 미역을 망에 담아 다시 바다로 던지는데요. 미국 가면 더 힘드니까. 작업을 한 갯바위에서 선착장까지는 약 500m. 채취한 미역은 밧줄에 묶은 후 바다에 띄워 선착장까지 옮깁니다. 거기서 맡아가지고 가방을 밀고 들어줘야 돼. 거기서 안 들어오세요. 바깥에. 밖에 땡겨. 밖에 땡겨. 땡겨. 배를 사용할 수 없으니 바닷길로 미역을 옮기는데요. 멀지 않은 거리지만 바다에서 뭇까지 이동시키는 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살이 좋으니까 계속 안으로 미역이 밀려오니까 만약 미역 바위에 부딪히면 다 찢어져가지고 설마이 미역이 다 흘려가지고. 조심스럽게 띄워 이동시킨 미역. 선착장 근처에 도착하면 밧줄을 당겨 무수로 끌어올립니다. 손열에 장갑이 녹아버네. 고무장갑이 녹아서 붙어버려. 손열에 얼마나 열심히 해버린가. 어이차. 물까지 머금은 미역이라 더 묵직한데요. 올려. 가자, 가자. 미역을 배고 담아 무트로 옮기기까지 오로지 사람의 손과 힘으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파도와 바람, 햇볕으로 키워낸 자연산 갯바위 미역. 아직 수확해야 할 미역이 많답니다. 이번 한 10일 안에 캐내야 돼요. 이걸 따내야 되는데 10일 넘어지고 이제 그 신도에 한 15일 이후로 하면은 좀 미역이 이제 뻣시다고 해지죠. 빳빳해지니까 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번 사리에 전체 다 해내려고.
물이 많이 빠지는 사리 때만 가능한 미역 채취. 다시 작업을 위해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엔 배로 이동을 하는데요. 안 보여. 벼락바위로 해서 넙대기로 해서 하늘께까지 가요. 뒷면은 사람이 운반을 못하니까 미역 채취 이제 비어가지고 배로 실고 돌아와야죠. 걷거나 수영으로는 닿을 수 없는 갯바위는 배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신발이 독특합니다. 즉 말해서 부츠로 말하자면 안 벗겨지게 이거 이 안전벨트. 네, 바다에서 벗겨져 버리니까 딱 벗겨지면 제가 걸리지 않아요. 이거 이 바다 패션이라고 아주 이거 메이커입니다. 깎아지른 듯 서 있는 절벽 아래 거친 파도가 출렁이는 곳에서 자라는 자연산 돌미역. 여기가 미역 각도에서는 벼락바위라고 우리가 벼락바위예요. 말 그대로 벼락 맞아서 이렇게 이제 됐다 해가지고 벼락바위. 예전에는 이런 데서 다 들채 미고 동네까지 갔어요. 미역 섬이라 불릴 만큼 이곳에서 나고 자란 주민들에게 미역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니. 미역 채취를 위해 곳곳의 갯바위에 작업자들을 내려주는데요. 이게 육상으로는 이동하기가 고립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배로 지역마다 이렇게 떨쳐줘야 돼. 두 번째 작업 장소는 섬 뒤쪽의 갯바위들입니다. 배 없이는 닿기 어려운 곳인데요. 바닷물이 닿는 곳곳이 온통 미역밭입니다. 미역 작업은 한 가구당 두 사람씩 공동 채취, 공동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거친 파도가 출렁이는 곳에서 누구 하나 빠지는 이 없이 작업을 이어갑니다. 공동체라 뭐 니건 내건 없이 이렇게 나와서 할 때는 서로가 막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야 그러 안 하면 다 못 건져내니까. 지금 발을 왔다 댄 데가 없어서. 미역을 베기 위해선 위험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피어야지. 이거 안 비면 다 물로 떠내려가. 7월부터 시작되는 미역 채취 작업. 하지만 날씨와 물때에 맞추다 보면 작업할 수 있는 날은 보름 정도라는데요. 갯바위에 붙어 사는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파도에 맞서며 최대한 빨리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물속에 파도 치는데 괜찮으세요? 예, 좋아요. 이런 날은 아주 좋은 날이죠. 아, 이런 건 좋은 날이에요? 네, 아주 최고 좋은 날이에요. 진도 지역의 바다 속에서 거센 조류와 파도를 이겨내고 자란 미역을 진도곽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른 곳에서 자란 미역은 식감이 좋아 더 비싼 값에 거래가 된답니다. 파도가 여기가 굉장히 센데요. 그리고 아무 때나 여기는 파도가 자연이 가꾸고 사람이 걷어들이는 갯바위 미역. 미역은 곽도 주민들에게 귀한 보물과 같은 존재죠. 거센 물살에서 건져낸 미역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100kg 이 물미역 생미역을 100kg 가지고 한 무술 만들어요. 한 무 20장을. 이제 광주 상해 가면 20장 한 무대 148만 원, 150만 원. 이제 뭐 최고 나갈 때가 170만 원까지 나갔었어요. 한 해 수입을 결정짓는 미역 수확. 바닷물까지 있어가지고 한 15kg 나간 것 같아요. 몇 킬로요? 35kg. 주민 한 명당 하루 채취하는 양은 약 100kg 이상. 부지런히 베어놓은 미역은 망에 담아 무트로 옮길 준비를 합니다. 안 무거우세요?
괜찮아요. 무거운데요. 달릴만 해요. 어느새 물이 들어올 시간. 서둘러 섬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요. 물대 작업이고 또 여기가 파도가 박동에서는 제일로 여기가 센데요. 해마다 이쪽은 미역을 못 해내고 여기 미역 중에서는 여기 미역이 제일 상 좋은 미역인데 파도 때문에 못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나마 또 좀 하네요. 그동안 미처 작업할 엄두를 못 냈던 구역들도 채취를 끝냈습니다. 섬까지 거리가 있다 보니 사람도 미역도 배로 이동을 합니다. 마음 좋죠. 최고 좋은 날 했어요. 항상 파도 막 최고로 좋은 날. 다른 갯바 위에 내렸던 주민들도 작업을 끝내고 배에 오르는데요. 여름 때악 볕에 허리 펼 시간 없이 이어진 작업. 배 안은 채취한 미역으로 가득합니다. 작업을 끝내고 섬으로 돌아가는 길. 한 군데 한 군데 끝낼 때마다 뭐 개운하죠. 네. 빨리 이제 최대한 또 와 있을 때 뭐 부모님 최대한 도와줘야 되죠. 이게 1년 농산지 좀 가격대 괜찮고 미역 상품이 좀 괜찮게 나오면은 뭐 한 1,500, 2,000, 뭐 많게는 2,500, 예전에는 뭐 3,4천까지 했으니까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 직장생인 자식들도 휴가 받아 못 사가서 또 도와준다고 다 들어오지 않아요. 육지로 떠난 자식들도 다시 섬으로 불러들이는 미역. 채취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미역을 분배할 시간. 망에 들어있던 미역들을 한 대 모아주는데요. 20명 남짓 주민들이 함께 채취해온 미역이 산처럼 가득 쌓입니다. 와, 하루 작업량이 제법 많은데요. 오늘 양이 한 2톤 정도 됐네. 미역을 잘 쳐서 60kg씩 다뤄봐요. 모아놓은 미역은 다시 60kg씩 상자에 담아 나눕니다. 애써 풀어놓았던 미역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 미역이 이제 조금 긴 거 있고 자른 거 있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그 이제 좀 섞어가지고 물 조류에 따라서 길고 자를 거 아니니까 이제 잘 섞어가지고 공동으로 작업한 거라 이제 나누려고 그런 거예요. 공동으로 채취하고 분배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랍니다. 이렇게 가구 수대로 분배를 하고 나면 신발 한 짝씩을 벗어 추첨으로 미역 배정을 하는데요. 누구 하나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주민들이 고안한 방법이랍니다. 엄청 좋아요, 이거. 이거 170만 원짜리라 엄청 좋아요, 이거. 봐봐요, 자식 저 살 좀 해보세요. 이거. 농사에도 풍년과 흉년이 있듯 미역 역시 마찬가지라는데요. 올해는 제법 만족스러운 수확량이랍니다. 이제 밤에 고생하시, 고생 뭐 하느니. 밤에요? 술에 가득 미역을 싣고 돌아갑니다. 늘 공동으로 미역 채취 작업을 해온 주민들. 열 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은 한 가족과 같은데요. 특히 미역을 채취하는 여름철이면 조용했던 마을이 북적입니다. 휴가에서 어머니가 계시니까. 휴가 했는데 다른 데 놀러 가지도 못하시고. 저는 막 휴년마다 어디 놀러는 못 가고. 여기 와서 뭐 힐링해야죠. 함께 땀 흘려 일하고 먹거리를 나눠 먹으며 하루의 고단함을 달래보는데요. 고기 꽃은 항상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살아요.
아, 이렇게 같이 모이니까 어때요? 좋죠. 도시에서는 절대 못 만나. 흥이 오른 어머니들의 노래 한 자락도 빠질 수 없죠. 기막힌 내 사랑 밤이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온 섬마을. 하지만 주민들은 쉴 수가 없습니다. 미역 건조를 위한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네, 낮이 놓으면요. 다 데쳐져서요. 이게 안 돼. 미역 양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새벽 1시, 2시까지 넣죠. 미역은 한 가닥씩 일일이 손으로 펴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이 틀에 모인 미역 20장을 한 무시라 부르는데 이 한 무새 작업 시간이 대략 6시간 정도 소요된답니다. 끓여가지고 그 딱 끓인 즉심 드시지 않아요? 네. 끓이면 끓일수록 살아요, 미역이 이렇게. 그리고 소 뼈 가는 물같이 국물이 퍽 우러나요. 그래서 여기 미역을 알아준 거예요, 산모들이 먹어본 사람들은. 낮에는 파도와 맞서며 미역을 베고 밤이면 건조를 위해 틀을 잡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허리가 대못이 지금 니기에 박아져 갖고 있을게. 허리를 제대로 못 쓸게. 그래도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지, 먹고 살라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히 살고 오래 살려면 이거 안 해야 돼요. 골뱅 들어 죽어요, 골뱅 들어. 근데 이거의 1년 농사고 또 이거를 안 한다 했다도 딱 철이 들어오면 또 놈보다 먼저 또 눈을 떠요. 빨리 가서 해야 된다고. 그게 사람 욕심이에요. 채취량이 많으면 그만큼 건조해야 하는 미역이 늘어나다 보니 밤을 지새우며 작업하는 날도 많다는데요. 미역을 대놓고 자꾸 죽고서 잠자 버렸어. 걔가 떠갖고 미역이 다 뒤쳐서 버렸지. 그런 적도 있어. 너무 힘들게. 고단한 섬마을 주민들의 작업은 깊은 밤까지 계속됩니다. 어느덧 밤이 지나고 미역섬 곽도에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섬마을 주민들의 일과가 시작되는데요. 밤사이 부지런히 틀을 잡아놓은 미역을 건조대로 옮겨놓습니다. 얼마만큼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전달이 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미역이 맛있게 건조되는 일만 남았는데요. 햇볕과 바람이 말려주는 갯바위 미역. 갯바위 미역이 특유의 식감과 영양소가 풍부한 건미역이 되었습니다. 아주 힘든 노동이에요. 힘든 노동인데 우리 어떤 노동 그 강도와 별개로 또 좀 꿈이랄까? 한 여름 꿈 같은 어떤 그런 우리 삶 중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기억들이 있어요. 그 기억 안에서 사는 거죠. 거친 파도와 맞서며 건져 올린 미역은 곽도 주민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겠죠.